수괴문씨. 조선 영조의 후궁으로 화령홍주와 화기롱주의 생모이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씨의 궁녀였다. 효장세자의 부인 현빈조씨는 영조의 며느리이며 남편인 효장세자는 어릴 때 죽어서 14세의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이후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들면서 홀로 살다가 1751년 음력 11월에 병을 얻어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미모가 빼어나 조씨의 빈전을 찾았던 영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었다. 며느리의 장례식에서 며느리 시중 들던 궁인을 데려간 것이다. 주변의 만류와 비웃음에도 영조는 문씨를 사랑했다. 문씨는 천박하고 기고만장하였으며 김상로 등과 결탁하여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역할을 하였다. 문씨의 어미는 문씨가 출산할 때 딸을 낳으면 아들로 바꿔치기를 하기 위해 사내 아이를 얻어서 출산 시간에 맞춰 궁궐로 들어오다가 궁궐 수비병에게 발각되어 실패했고 문씨는 자신보다 상전인 정조의 친할머니 영빈이 씨에게 대들다가 이 일로 인어낭후에게 회초리를 맞았다. 참으로 천박하고 수준 떨어지는 인물이다. 문씨의 친오빠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여 사도세자의 행적을 문씨에게 전하고 그것을 영조에게 고자질하도록 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더욱 미워하게 된다. 1776년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문씨의 자기를 삭탈하여 사저로 내쫓고 문씨와 함께 이를 모의한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만들며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의 종으로 삼았다. 정조는 낙선당 화제는 사도세자의 탓이 아니라 문씨의 탓이었다 말했다. 회서인되어 자코가 추탈되었기에 문녀로 불리게 되었다. 그해 음력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씨의 죄를 포고하고 다음날 문씨를 도성 밖으로 쫓아냈다. 음력 8월 10일 영조의 국상이 끝나고 문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문씨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화령홍주와 화기롱주 두 딸을 낳았다. 정조 때까지 살아남은 화령홍주는 어머니 문씨의 죄로 인해 대신들로부터 여러 차례 탄핵되었으나 정조는 혈육의 정을 이유로 들며 화령홍주의 자기를 삭탈하지 않았다.